시발 새끼야, 내 새끼야. 아니 내가 생긴 데 이렇다고 새끼하고 자는 변사에다 물건 주고 가네. 참고 새끼가 아주. 야 이 새끼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니그들이 지금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니 나같이 꼼짝한 놈이 있으니까 니그들이 잘난 척하고 사는 거야 다시가. 그래 안 그래요? 아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은 뭔 재미가 있겠소? 안 그래요? 아 못난 사람도 하나 있어야 그거 보고 심하게나 갖고 사는 재미라도 있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니 길거리에 세상에 버리는 사람 있고 따 그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오? 아 여러분이 버린다면은 세상에 아침에 일찍 새벽녘에 죽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도로가 조금 깨끗하게 사는 거요. 맞아 맞아. 더럽다고 뭐라고 이 그 사람들 갖다가 욕하지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깨끗해지시는 거고 방바닥에 그 더러운 걸레가 있어야 방바닥 깨끗해지는 거. 아주 안 마이크 바꿔줘. 헤헤 나보고 아까 못났다고 보지라고 하는데 세상에 아니 나같이 똑똑한 놈이 어딨어? 안 그래요? 이쪽만 작살 안 났으면은 이 새끼가 어디 가서 하나 뭐 해먹어도 해먹을 놈인데. 아이고 참 내 세상에. 에이 이리 오시오 형님. 형님 어이 저이제 아 형수 빨리 와. 아이고 나 참네 이거 참 그거 쓰던 거 줘. 뽕아 니 거 이거 줘? 고마워. 가끔씩 지랄이네. 아니 7만원짜리 7만원짜리다 내가 이거 올리시오. 아이고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있어. 세상 사람이 다 잘났다고 해도 나 혼자 못난 짓거리 하고 전국 바위방 방방 곡곡 돌아다니는 품바계의 배용준. 품바계의 배영만 배영만 고맙다 이씨. 안녕하세요 이 신현우라고 합니다. 잘 지내셨지요? 그동안 가정에 들으들 편안하시고 형수 아이들 형님하고 사이 괜찮아? 아직 그 집에 살아 안 살아? 맨날 시부랄 못 산다고 싸운다더니 이혼을 했는가 모르겠네. 에? 나한테 귀속말로 세상에 맛없는 게 네 그 형이다 이 시부랄 어떻게 먹어봐라 맛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도 데리고 살아.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내 것이 마음이 안 들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오. 밖에 가면 그 사람이 최고일 수가 있는 거요. 그리고 안 그리오? 네? 세상에 내 친구들끼리 남자끼리 모여서 물어봤어. 야 세상에 가장 맛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냐 알아. 친구 마누라가 제일 맛있대. 썩어 잡아 뜯어먹을 놈의 새끼들이 있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내 마누라가 제일 맛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아니 왔으니까 어디 얘는 창가라도 하나 합시다. 괜찮겠죠? 아이고 박수 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여성분들 꼭 임신하시고 예 가다가 그냥 강간이나 당해가지고. 왜 그런 거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오래돼버렸어 세상에. 오줌 쌀 때나 한 번씩 만져보는 거 이거 뭔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남들보다 조금 길어서 더 힘들어 죽었어. 아까 걸어오는데 마냥 계속 덜덜 쳐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참 미치겠다. 나만 보기 참 아까 됐어. 노래나 창가나 합시다. 우중의 여인 좋다. 화면 바꾸고 잔다라잔다라잔다 뭐다에 배구가 겁나게 많아버려요. 잔다라라잔 조금 더 빼도 괜찮아요. 헛자라라잔잔 잔다라 박수 주들이 여기
하지만 쟨 맹세 한 말 잊어낸 이대로 울지 마요 한번 두들겨줘. 잘했다고. 토닥토닥.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내가 한다. 이봐요. 이봐요. 어디? 이거 다 누나 거야. 누나 어디 있어? 어 고마워. 아 언제 그 외간 남자 붕대기도 한번 두들겨주고 그래. 그래? 그래 세상에 그래요. 아까 내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요새 그래요. 조금 가졌다고 조금 모자르거나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괄세하고 그러는 것이 요새 바다하단 얘기야.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 인생 사는 게 안 그래요. 삼지새끼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멸시한다고 그걸 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차별하고 살 필요도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아이고 참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답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괜히 말 건다간 치부를 하다 뒤지게로 터지게 생겼는데 형 복 받았네. 어떻게 그런 여자를 형 같은 나빠한테 꼬질 수가 있는가. 참 세상에 복도 복도 겁나게 복 많이 받아버렸다. 어느 무시여 이리 아따 여자가 그냥 아까 뒤태를 보니까 어찌 이쁜가. 누나 미안해. 나도 사람 새끼라 조금 젊은 여자 보니까 눈깔이 회 돌아가 버리네. 미안하여. 사람은 늙을수록 맛이 나고요 호박은 늙어도 맛이 나 있지. 그지? 어서 오세요. 오셔. 누가 젖꼭지 훔쳐간다고 저렇게 젖꼭지 싸매고 지랄하네. 그리고 서 있는 양반들 너희들은 똥구녕에 치질 걸렸냐. 씨부랄 와가지고 좀 앉아있으면 어디 덧나. 아 누나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지? 무슨 똥구녕에 치질 걸렸다고 씨부랄 앉지도 못하고 저렇게 서가지고 저렇게 에라이. 나 노래 잘했으니까 하나 더 할까? 응? 그래 하나 더 할게. 응? 난 이렇게 분위기 있는 게 좋더라. 자자자자 자자자
장맛이라고 얼굴을 누르면 완전 인민군이 씻다버린 수제비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하나는 기가 막히지. 저는 주간용이 아니라 야간용입니다. 불 끄고 목소리만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안 그래 용숙이? 오랜만이야. 자, 이거 신나게 갑시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산다는 게 아까 그랬으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 그것은 돈이 있는 자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놓고 사는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욕심 있으면 괴로워 남의 것을 뺏어야지만 행복한 줄만 알고 사는 사람, 그것은 행복이 아니요 욕심에 지나라 이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손을 벌려서 내 것을 주고 다른 것을 이렇게 잡을 준비를 하는 사람, 내 것만 꼭 잡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가진 거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야. 맞아 안 맞아? 받는 행복보다는 주는 행복이 좋다고 하잖아. 기쁨이 크다고 하고. 여기서 그러시오. 사랑은 아이고 우리 마누라입니다. 내 어려면 복잡합니다. 아까 마누라 있고 집사람 있고 안사람 있고 처 있고 애엄마 있고, 아이고 복잡하네 이 새끼가. 그냥 쉴 날이 없어. 혹시나 마음에 드는 여성분 계시면은 줄을 서시오. 아직까지 한 320명 남아있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미안합니다. 신나. 에이, 참. 왜 내가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아? 큰 여자보다 난 작은 여자가 좋아.
예, 남자들이 애무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끝났어. 작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자가 등지 크고 막 커봐봐 막 크고 막 이러면은 세상에 애무하다가 혓바닥 탁살나. 안돼 안돼. 곱다리 같은 경우는 안돼. 얼마나 초심이나 기력 딱 좋아. 초심이 우리 쪽까지 금방 끝나. 여자는 작아야 됩니다. 네. 아, 작아야 미인이에요. 여자가 작아야 미인이야. 뭐가 작아야 돼? 발이 작아야 돼. 손이 작아야 돼. 그죠? 입이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작다. 에? 에?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미인이야. 에? 그리고 커야 돼. 뭐가 커야 돼? 눈이 커야 돼. 에? 이거 베이비 찍지마 케이 이거 커야 돼. 이거 방댕이 커야 돼. 예. 그리고 예. 근데 발크면 그건 도덕령이야. 한 245 넘어가면 그거는 구속시켜버려야 돼. 그죠? 옛날에 발크면 도덕령이야. 발크면 그리고 가늘어야 돼. 뭐가 가늘어야 돼? 목이 가늘어야 돼. 발목이 가늘어야 돼. 손목 같지가 가늘어. 그죠? 그래야 미인 소리 듣는 거야. 아유, 씨발,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짱나라고 주의, 씨! 발짝지! 어디 그런 쌍판대기를 갖다가, 발짝지! 어? 손목 가늘지. 아유, 저 주둥이 큰 거 봐봐, 주둥이 큰 거. 예, 여자가 입이 크면 뭐가 커요? 우리 누가 웃어? 예. 그거 다 거짓말이요. 남자가 뭐 코가 크면 거시기가 크다는데 세상에. 아이고 콧구멍만 크더라 이 새끼야. 콧구멍만 커. 그래 엄마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남자 코가 크는데 그거 큰 거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엄마 봤어 안 봤어? 어 뭐 그래 콧구멍 그거 안 커. 이 새끼 코딱지나 크지 이 새끼들. 그지요? 아 코가 그거 크면 코끼리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딱 질질 끌고 다니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입이 크다고 그거 큰 거 절대 없습니다. 하마는 얼마나 크겠습니다. 난리 나버리면 난리 나버리면. 자, 들어오세요. 어, 저 둘이 똥구녕 수술했나봐. 진료 수술. 들어오세요. 자, 노래 하나 이제 또 신나게 갑시다. 자. 아유, 이 노래 팔자는 거지 팔자. 영화사 가자. 이거는 진짜 이거. 자꾸 쓸데 없고. 뒤집어도 팔자는 어찌 잘도 못났네 잘도 났어 어떤 사람 잘도 났네 부러울 게 없네 얼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는 반자도 만들어지는 세상 달라시지 사주팔자 살려라고 돈이라도 집어주고 다 같이 그랬어 여놈의 사주팔자 사팔자가 되었을 텐데 잘났어도 못났어도 세상 사주기가 고달퍼도 원망은 말이다 하늘 말이다 나하기 달렸더니 지들여라 그러면 열린다 했소 이놈의 사주팔자 확 바꿔서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야 보지 마라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사주 한자로 만들어진 세상
주신 분들은 꼭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되시길 제가 두손 모았습니다. 자, 시내 갑시다. 방심해서 아, 인생 뭐 있어? 안 그래요? 재밌게 살고 즐겁게 웃고 산다는 장땡이요. 지금 신나게 생리에 아무도 없는데 기대했던 우리들의 사랑 노래가 밤에 흘려 사라지네. 하얀 노래밭에 사랑의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나를 잊혀라 길을 잃었나
주신 분들은 문화와 예술을 접하신 분이고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인 것 같아, 그지요? 아이고, 조상 대대로 영의정 정승판서 진행 양반들이 이렇게 자자손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되는 거고, 집안에 껄떡새 마당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조상들이 머슴들, 넌 박수를 칠 줄 알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참 배우신 분들 계시니까 참 너무 너무나 고맙고, 저쪽은 저게 박수를 칠 거야 말 거야. 어디 옆에 보고 있어요. 탁. 고마워요. 참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이거 왜 하냐고. 아니 왜 이걸 해요? 그래. 다른 거 있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자식 키우려고. 아 누나 가는 거야? 먼저 샤워하고 있어. 나 금방 갈게. 나도 땀냄새 나니까 금방 씻고 갈게. 거기지? 불타는 모텔 402호. 알았어? 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양반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겠어? 가정이 없겠어? 쪽팔리지 않냐고. 쪽팔려. 이게 뭔 꼬라지야. 그래도 요거 해가지고 자식들 학비 대고 결혼할 때 결혼비 대고, 에? 부모님 용돈 보내고 병원비 약값 보내는 거야. 요거 짓거리 해가지고. 내가 도둑질을 해. 사기를 쳐. 그런데도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어우 저게 뭐야. 이 손가락질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새끼들한테 하는 거야. 우리 세금 가지고 이 새끼들 맨날 정당 싸움이 나고. 뭔 놈의 노선이 바뀌었냐. 그걸로 언제까지 싸우고 지랄 일어나고. 서민들이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런 정신이 있으면 하천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범람했는가 이런 걸 나와가지고 지랄해. 국회에서 시골하는데 맨날 지랄해.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놈들은 저기 서울 여의도 땅에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웃음인을 들으려고 이 지랄 떠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박수 한번 쳤죠. 잘했다. 아 그지요? 내 말이 맞잖아. 응? 제일 큰 도둑놈 사는 데가 여의도요. 여의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거 뭐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좋은 명약.
뭐야? 암도 이겨내, 치매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웃음이란 가장 좋은 보약이야. 그래요, 안 그래? 그지요? 그래, 그거 먹고 가, 그거 먹고 가. 여기 와가지고, 나 뭐 먹었어? 국수 먹었어. 그러지 마. 국수 먹은 건 당연한 거야. 와가지고, 웃음이란 것도 먹었어. 즐거움도 먹었어. 그게 보약 될 수 있는 거야. 국수를 버무려가지고. 알았슈? 예? 알았냐? 그리고 손바닥엔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잖아. 박수를 치면 칠수록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즐거워지는 거야. 아니 쪽팔린 게 어딨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위가 높다고 쪽팔려. 박수치고 따라 부르면 내 몸 안에는 독소가 빠져. 스트레스가 빠져나가.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뭐. 그렇지요? 그럼 내가 노래 하나 더 할까? 해봐라. 아, 그냥 쫓아서 천복집을 뜯어버릴까 보다 대답을 하고. 자, 하나 더 갑시다. 예! 박수! 자, 건강하게! 인생 뭐 있어? 아 재밌게 아 예 어느 밤 기댄 내 옆으로 다가와 이 마음이 설레겠어요. 어느 밤 사랑은 우리 두 가슴에 묻어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아. 깃털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세상 먼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제 나의 꿈이 되어주오. 이제 나의 꿈이 되어주오. 우리 서로 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대 입을 말해주오. 이제 그대 입을 말해주오. 우리 서로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Yeah!
이럴 땐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앵콜만 세 번 외쳐봐. 시작! 다시 시작! 잠깐 여기 세 번 시작! 앵콜 세 번 시작! 아, 미안해요. 저는 발렌타인 아니면 안 먹습니다. 생긴 거는 좀 쌈마하게 생겼습니다만 입은 참 고급지게 생겼어요. 자, 평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평면이야. 하, 지웁시다. 다시 올려! 미안해, 커서 그래. 나도 올리고 싶은데 자꾸 늘어지잖아. 큰 걸 어떡하니? 나도 이거 지금 여름 되면 막 죽겠어. 막 툭툭 쳐가지고 자꾸 여기 이거 벗고라면 막 멍들어 있어. 다리가 커서 누가 저기서 그랬다 지랄하고. 어, 형님, 아, 로또 하나 샀습니까? 형님 1등 당첨되세요. 형님 1등 당첨되세요. 근데 무슨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 두 분을 이렇게. 능력이 뭡니까? 오빠, 멋지. 네? 나보다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꺼내, 자신 있나 본데. 나 말리지 마라. 오늘 진짜 한번 오픈한다. 에? 오픈해? 해! 해봐라? 오, 야해라. 어머, 세상에. 보고 싶어? 정말로? 보고 싶으면 손 드세요. 두 분이세요? 알았어요. 짧게 보여줄게요. 아, 나 진짜예요. 보셨어요? 어, 아. 아, 안 보고도 죽여주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혼자 오셨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아, 오늘은 안 하시고 오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짓궂은 농담에 뭐 제가 보겠습니까? 그죠?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한번 웃고 저렇게 해서 한번 웃으면은 그게 보약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요. 네. 그래요. 아, 요새 참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죠? 힘듭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그래요 저한테. 왜 웃고 살아서 웃을 일이 많아서 웃겠습니까? 그죠. 그냥 웃는 겁니다. 그냥 웃는 거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이란 걸 못하고 살았어.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광대지 돼가지고 형 가는 거야?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그 모텔 여기야 형? 어, 따로 가네? 자, 웬만큼 지워졌나요? 네? 지워졌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중년입니다. 자식들 다 저도 키워놨습니다. 막내가 27살 먹었으니까 다 키워놨죠. 큰애는 36살, 둘째는 32살 다 키워놨어. 뭐 하면서 이직거리 하면서 키웠어. 난 이지씨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니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 자식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 사주고 춥다고 할 때 옷 하나 사줬어요. 이거 하면서 윤사탕이 아이고 윤사탕이 감사하니까 뭘 이런 걸 죽게 주고 그래요. 이런 걸 주고 이런 걸 죽지 말고 금목걸이 금반지. 자, 웬만큼 지워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자, 놀아봅시다. 놀 준비 되셨죠? 갑시다. 쉿! 예, 박수! 제 박수! 박수! 생존 실상 허우함 실상
버리자. 숫자! 숫자를 높이 들어라. 그 세상! 다시! 고호세 이제 또! 한 번 더! 번째! 한 번 더 시켜, 빨리 시켜! 한 번 더 시켜! 더 시켜, 씨!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팬카페 모임인데 주축이 되는 분들이 제가 제주도로 가버렸어요. 괜찮아요.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은 다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은 항상 저희 옆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운합니다. 개운해요. 왜? 대충대충 하면서 흘렸던 땀하고 열정적으로 나를 불태워서 한 나온 땀하고는 틀려요. 그죠? 개운합니다. 내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에 곤지연지 찍고 바보짓 타고 있습니까만은 단 한 번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면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거 연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망욕골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좋다. 양복 입고 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음흉한 미소를 지면서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다. 맞아 안 맞아요? 내 비록 학벌은 낮을지언정 그런 사람들보다 인성은 좋다. 그럼 된 거지. 내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옷 입은 거 양복 입고 놀면서 애한테 밥 하나 못 사주고 고기 하나 못 사주고 옷 하나 못 사주는 양복쟁이보다는 거지 옷 입고 야 오늘 먹으러 가자 고기 먹자 야 내일 굶어주고 너는 속이 한번 바빠가 쏙게 가자 그럼 내가 낫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야. 우리 품바 동료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오.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안 그렇습니까? 누나 이런 거 주지 마 이런 거 주지 마. 응? 나는 누나의 마음만 있으면 돼. 그래? 감사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이죠. 자 이제 제가 노래 한 곡만 하면은 또 우리 초심이 품바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네? 아 노래요? 노래 무슨 아리랑? 품바 아리랑? 시부랄 내 노래도 안 했는데 지금. 아 오케이? 어, 알았어. 오케이. 나 내 노래도 할래 그럼. 자 품바 아리랑 나도 내 노래 있어. 어이 어이 내 노래도 못 불러 가지고. 어? 그거 다 하자, 다 하자. 자, 우리 다 가수고 연예인들이에요. 텔레비에 안 나온다고 연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은 한국 연예인 옆에 서서, 예, 우리는 조금 뭐가 모자른가 봐. 어, 한국 장애인 옆에 보건복지부 소속이 문제 좀 있어. 자, 한번, 나 안 불러봤어, 한 번도. 아까 한 번 들어봤어. 아, 두 번 들어봤네. 응, 아직. 어? 우리 금방 그만인 노래. 아디아디 씨씨리. 아디아디 씨씨리. 아리랑 고기류. 나를 불러주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방방곡곡 다닙니다. 봄이면 꽃길 따라 가을이면 단풍길 따라 꿈을 찾아 사랑 찾아 품바가 왔어 내가 왔어 청동에 신년 가고 옆가락에 흥나니 이만하면 품바 품바 그만이세 내 나이도 묻지 마세요 사연이라 묻지 마세요 나는 꿈을 찾는 사랑 찾는 품바랍니다. 어이 어, 노래 괜찮다. 어 괜찮네. 미안해 나 처음 불렀어. 우리 안 따라갑니다.
아니란 고개로 나를 나를 넘겨주소. 바람 따라 흐름 따라 방방옥입니다. 봄이면 꽃길 따라 가을이면 꽃길 따라 꿈을 찾아 사랑 찾아 봄바다 왔어 내가 왔어 잠부터 내 신명나고 역가락이 흥미나니 발자리만 하면 봄바라 봄바 그만이세요 내 나이도 묻지 마세요 사연을 나무지 마세요 나는 꿈을 찾는 사랑 찾는 바람이다 아들아이디 슬슬이 아들아이디 슬슬이랑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장구통에 신명나고 기억가락이 흥이 나니 군밤 발자리만 하면 군바람 군바람만 이제 아리아리 시리시리 아리아리 시리시리랑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어! 나 허이허이 할 건데.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 노래는 다음에 해요. 내 노래는 다음에 해요. 모정의 세월 하겠습니다. 아 우리 블루스카이 있는 노래 해드려야지. 그래요. 내가 그래요. 그거 까먹을 뻔했네. 자 이 노래는 마지막 하고 우리 또 멋진 분만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해요. 재주가 많은 여자 촛불의 여신 우리 초신 분만님 준비해 주시오. 천성으로 길을 잡아
신고를 가버리는 근심을 걸지 모증의 세월이 블루스카이님 10번째 대문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